안녕하십니까. 명지중학교 중2 VJ5 김윤준입니다.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책은 품은 바이 치즈라는 책인데, 이 책은 인간의 변화에 대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주인공은 햄, 허, 생쥐 두 마리인데, 햄과 허는 인간이고 생쥐 두 마리는 생쥐입니다. 햄과 허는 인간의 본모습처럼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지만, 생쥐 두 마리는 치즈를 찾아다니려고, 미로에서 치즈를 찾아다니려고 문대방네 돌아다닙니다. 생쥐 두 마리랑 햄과 허는 치즈를 다 찾았지만, 거기 치즈 스테이션 시에 있는 치즈를 다 먹어버린 다음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데, 햄과 허는 계속 멀뚱멀뚱거리면서 빈둥빈둥대기만 했고, 생쥐 두 마리는 다른 치즈 스테이션을 찾아서 거기서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, 햄과 허는 굉장히 슬퍼했지만, 허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변화에 대해 빨리 적응하여서 치즈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